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안동호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정말 오래간만에 네, 두 번째 뵙고. 예, 예. 아, 예전에 제가 영상을 뵀거든요. 네. 예, 영상 뵙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만나 뵙고. 예. 예. 장본부장이 뭐 예. 부탁을 해서 장우석 본부장님 시절. 네, 그렇죠. 지금은 직급이 부사장이. 예, 지금 부장단. 네. 예. 네. 제가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그 워런 버핏 주총 같이 가셨던. 아, 네. 그 인연으로 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미국 주식 위치다의 어떤 역사로 예, 그 사진을 봅니다. 예. 오랜만에 예. 이 스튜디오 바뀌고 예, 처음 예. 와보니까 신선하네요. 예. 여기 지나간 것도 좀 오래돼 봐서. 예. 이쪽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온지도 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주미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아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를 위해서 또 어떤 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제가 오랜만에 이제 네네.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뭘 네. 해야 될지 고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근데 시기가 지금 너무 하락장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 뭐 하던 이야기 또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 시간은 약간 시황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사 중에 네. 일단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기사 첫 번째 보시면은 네. 이 서프라임 그 채권 그러니까 금융 돈을 빌린 사람들의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예, 지금 처음 예, 나오는 그림이 보이실 텐데 네. 예, 작년 기준 2021년 3월과 올해 3월 대비해서 네. 일단 신용카드 60일 그러니까 최소 60일 연체된 서브프라임 신용카드 이제 예. 연체율이 지금 퍼센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팬데믹 수준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저께 폭락했잖아요. 급락을 네.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네. 주된 원인이 타겟이었는데 네. 아 맞아요. 개인 소비자들이 예. 이 미국이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보면서 바닥이다 바닥이다 했는데 결국 타겟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개인 소비의 여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앞으로. 예. 일단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뭐 시장이 또 많이 또 하락을 네. 했고요. 예. 그래서 이 타겟을 보면 예, 이런 지표들이 그런 걸 또 증명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오늘 그 시스코가 또 문제가 됐죠. 맞아요. 예,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뭐 늘어나지도 않고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 타겟 같은 기업이 만약 상황이 어려우면은 일단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도 이제 연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니까 어떤 이 연속해서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포워드 EPS가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니지만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도 좀 있다는 네. 생각에서 첫 번째를 보여드렸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은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 신용 관련 금리 지표 특히 하일드에 가까운 기업들이 금리가 계속 이 그림에 보시면은 하일드 그 실효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죠. 아직까지 네.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용 시장이 안정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건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뭐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모습에 있고, 예. 예, 그다음 그러네요. 예, 그다음 이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뭐 그렇게 호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예, 들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뭐 지금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실적의 어떤 상승 부분보다 할인율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미국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래프만 봐도.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오늘 보시면 어제 이제 미국 그 CNN 비즈니스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이 대부분의 CEO들이 지금 미스테이션을 데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기사에 예. 여기 잠시만요. 기사 그림이 왜 이러지? 아니, 여기 이게 보시면은 현재 미국 그 11% CEO의 11% 정도가 강한 그 하드랜딩의 어떤 그 리세션을 예상하고 네네. 나머지는 소프트 그다음에 좀 짧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네.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제 뭐 패드의 파월 의장이 에, 잡겠다 뭐 예. 금리 이제 물가가 높은 걸 잡겠다고 하는데 그걸 소프트하게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하죠. 있는 네, 그래서 분위기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예. 짧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예. 게 대부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저도 뉴스를 보면 뭐 올 거다 안 올 거다 너무 이제 예. 너무 막 다양한 관점이 많아서 뭐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봐도. 근데 대부분 예. 이런 상황이 오면 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보통. 예. 네, 일단 이게 패드라는 데가 사전에 예방하는 곳이 아니고 예. 일이 벌어지면 사후 수습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컨트롤 해야 되나. 네,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예. 그다음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 네. 포콜레이션은 뭐 다들 그러니까 옵션에서 그 비율로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0.8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1이 넘어갔던 팬데믹은 아니지만 일단 고점에 있다 보니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여기서 더 뭐 급격하게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변동성이 뭐 예.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또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저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풋에 더 가까운 비중이, 예. 비중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배팅을 예. 더 많이 한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그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풋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0.8 이상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대부분 지수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앞으로 어찌 될지 딱 모르는 딱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런 상황에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자료 보시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2019년 수준으로 지금 회귀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이 급격히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들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뭐 들기도 할 겁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많이 좀 밀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의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좀 짧게 해서 보면은 현재 나스닥이 24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급격하게 예. 지금 떨어져 있죠. 그다음 S&P 500이 지금 17배 네.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캐나다도 12배 정도죠.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 캐나다는 엄청 많이 지금 평균보다 예. 16배 정도인데 지금 12배까지 밀려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S&P 500이 약세장 뭐 고점 대비 20% 조정 받으면 이제 베어 마켓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저께까지 18.2였거든요. 아, 다 왔네. 네. 다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안 됩니다, 여기서. 예. 지금 보시면 그 S&P 500이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역대 지금 세 번째죠. 예, 그림의 차트에 보시면은 예. 예, 지금 시작하고 96일 6거래일 동안 그 수익률이 18.2% 마이너스였는데 3이네요. 예, 지금. 최대가 이제 32.5%고 과거에 예. 아주 과거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빠지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쨌든 자율 반등이 좀 나왔던 예. 예, 첫 번째 32% 빠질 때는 26% 반등을 했고 예. 예, 20% 빠졌을 때는 한 6% 반등했는데 전체 풀리어 뭐 1년 동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위 그 다섯 번째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뭐 반등은 한 상태였다는 예.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을 생각하고 짧은 뭐 어떤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어떨까? 근데 제가 요 표를 딱 봤을 때 네. 1위가 이제 1932년. 네. 2위가 1940년. 네. 예. 저 때는 지금하고 같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최근 봤을 때는 지금 1위입니다. 네, 제가 그쵸, 봤을 때. 네, 예, 네. 1위입니다. 1위. 저 32년, 40년은 좀 최근 너무, 50년대 가장 많이 빠졌다. 예. 저희 할머니보다도 전에 세대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럴 때일수록 뭐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지만 예. 예, 과거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S&P 500이 17번의 베어마켓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예. 17번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12번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만큼 약세장이라는 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 그 지금까지 그 침체가 왔을 때 리세션이 왔을 때 지속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니까 네. 단기간에 뭐 이걸 다 회복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때 평균 그 35% 정도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진짜. 싶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자료가 다 우울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 과연 예. 뭐 파월이 잡을 수 있을까 그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는 그 글로벌 공급망 그 압력 지수라는 게 네네. 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잡혀야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데 그렇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지금까지 예, 저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망 압력 지수. 예, 저게 좀 빠져야 될 텐데. 예, 지금까지 우울한 이야기 했는데. 예. 이제 밝은 이야기로. 약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예. 닷컴 버블 때도 뭐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한 주식이 정말 좋고 훌륭한 회사라면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 동안. 혹시 뭐 비중을 못 줄였으면 장기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표에 보시면은 애플이 닷컴 그 버블 하락률이 78%였습니다. 78%였는데 그 이후에 19년 동안 이제 58,000% 이상 상승하는 거였고요. 야. 제일 적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1,240% 반등한 예. 거고 아마존 뭐 엔비디아 보시면 10,000%, 19,000%, 33,000%, 예. 예, 어도비가 이제 6,250%. 이게 기간이 상당히 20년이니까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울 때 좀 그 조정을 못 하셨다면 네. 그냥 이대로 뭐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가져가도 가져가서 예. 좀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보시는 예.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가장 많이 조정을 그렇죠. 받았죠. 그래서 예. 아마존 투자한 회사도 이제 뭐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아마존을 좋아하는데 예. 아마존에 투자할 때가 된 그 그래프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현재 좋아서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예. 지금 아마존을 혹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예. 장기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그 보유를 계획하신 분이라면 지금 그래프에 아마존의 그 EV/EBITDA의 그 역사적 수준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예. 아마존을 사기에 지금부터 이제 좋은 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싸게 좀 사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거는 뭐 단기로 사서 뭐 팔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하게 지금 바닥에서 S&P 500의 어떤 그 종목 중에 20일 이동평균선 상위 비중이 20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 역사적으로 그 500 뭐 505개 종목 중에
아. 그 중에 지금 17.4%만이 21선 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예.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아서 올라오는 종목들, 예. 뭐 운송주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예.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 80% 이상. 21 이동 평균선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 단기 추세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고 예. 추세가 다 돌아서 만약에 21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 많다는 뜻은 네.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다 돌아서서 돌아섰다. 올라가는 아. 그런 모습인데 예. 그만큼 그 비중이 지금 낮아 있는 상태고 아.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 이 3년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팬데믹 때가 가장 심했던 상황이었죠. 거의 뭐 거의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네요. 네,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특이한 상황 빼고는 네, 이런 상황은 저걸 보면 지금 사야 될 땐가 어느 정도 다 저기 딱 선에 있고 다 반등을 했잖아요. 사실 네네. 대부분 야, 그런 모습이라서 예. 되게 현재 상황이 헷갈리는 모습일 수 있어요. 뭐 매크로적으로는 되게 막 불안한 모습인데 그렇죠. 예. 이런 테크니컬하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난 그런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예.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렇죠.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쉑쉑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다른 걸 안 할 수는 있지만 예. 먹는 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쉑쉑 같은 이런 그 아이도 아는 뭐 햄버거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보스턴 비어 그 밑에 게 이제 보스턴 비어인데 예. 예, 그 밑에 그 그림이 이제 보스턴 비어 와. 그래프입니다. 또 상당히 많이 빠져. 맥주 안 먹을 가능성 있나요? 뭐 일단 이 보스턴 비어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아, 그 밑에 그림은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 WD40 아시죠? 윤활유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많이 빠졌는데 이런 제품을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윤활유. 그 WD40 WD40 윤활유. 윤활유 그 이렇게 네. 뿌리는 거 안 해보셨어요? 남자라면 이렇게 집안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안 뿌려봤습니다. 안 뿌려봤습니다. 자전거 체인에도 뿌리고 녹색에서도 뿌리고 예. 다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라서 네네. 뭐 이런 건 다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많이 안 빠진 회사가 또 하나 있죠. 비자 같은 경우는 금융이다 보니까 좀 안 빠지게 됐고 네. 이 기업이 현재 그 비용 투자 이후에 높은 이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투자한다면은 뭐 그로스 마진이 높은 이런 비자 같은 기업들 예, 투자하는 것도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번째는 구글. 구글도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검색 엔진 안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검색 엔진 쓰는 것도 없고 예. 현재 여기 뭐 거의 뭐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르는 네. 이 철도 회사들. 예, 유니언 퍼시픽이랑 캔사스 시티 사우스런 이 두 회사. 이런 데는 미국에서 지금 운송 중에 최근에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네.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럼 가장 좀 많이 보시는 부분이 좀 이제 레스토랑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침체가 와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나 이런 데 투자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햄버거 먹어야 되고 뭐 운송 철도도 예. 해야 되고 카드도 뭐 줄긴 하지만 카드도 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침체가 와도 할 수 있는 침체가 와도 어떤
꼭 네. 일어날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네. 그런 쪽은 상업 분야. 예. 뭐 더 이상 추가 하락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는 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리세션이 와도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광고는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유지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예, 거기 이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보시는 현재 구간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기업들 그리고 꾸준히 늘려가는 기업이 있다면 네. 그런 기업은 이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예.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소비자 심리가 10년 최저 수준,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거 이제 지금 그림 보시면은 네.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예. 이런데도 구글은 계속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 사례로 이제 들어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늘려가는 기업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이커머스에 대한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계속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봐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미리 좀 선침해를 할 수 있으면 네. 하나의 팁처럼 이럴 때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럴 때 어떤 점유율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전망이 예. 좀 이렇게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좀 이제 하락을 좀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아마존도 이번에 임금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와 예를 들면은 2008년 때와 지금과의 어떤 차이점이 또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예. 당연히 그때는 완전 성장의 예. 가도를 달리던 때고 지금은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견제가 상당히 많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솔직히 아마존이나 구글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합니다. 예. 상황이 안 좋지만 늘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해결해 나가면서 올라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그런 걱정은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이런 기업들은 그냥 꾸준히 2030년까지 계속 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번에 애플 이제 13F 네. 예, 나오면서 네. 워런 버핏은 애플 좀 사고 네. 또 얘기가 나오죠. 마이클 버리는 또 애플에 대한 풋. 네. 예.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네. 마이클 버리가 이길지. 네. 이제 일각에서는 마이클 버리 다 팔았다. 네, 네. 네. 이미 하락해서 다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만 있고 아직 그건 없는데. 그렇죠. 다 이제 루머죠. 네. 네. 근데 애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네. 솔직히 현 가격에서 애플 같은 경우 오늘 VR 시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애플 가지고 하락에 베팅한다는 게 용기가 있다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어느 순간 지금 오늘 한국 주식 시장 올라간 것도 중국에 대한 어떤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애플과 관련해서 공급망 이슈가 좀 어느 순간 해결이 되면 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아마존은 사실 아까 지금 시점이 좀 매수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가장 지금 낮은 네. 예, 그런 이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애플은 지금 좀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대는 예. 지금 봐서 어떤 기술적 지표는 예. 재무 지표 자체는 아마존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예.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예. 올 한 해 좀 빠진 비율은 있지만 예. 살려면 좀 그런 지표로 계산한다면 예.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애플 같은 종목을 그렇게 사기에는 예. 워낙 너무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 수준으로
네, 할 게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예, 한번 맞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네. 저희 10시 반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종을 치거든요. 네. 종을 치고 이제 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아, 맵을요? 예. 이제 저희가 지금 한 10초, 뭐 20초? 네. 네. 타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타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그 맵이라는 게 핀비즈. 핀비즈를 아. 보통 저희 부상님께서 보여주시고, 아,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CNBC 뉴스도 한번 보여주시긴 하는데, 네. 오늘 일단 저희가 타종을 한번, 네.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종의 시간 한번 가시죠. 예, 오늘 힘있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부금이니까. 네,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 이 정도면 네. 제 훌륭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요. 네. 훌륭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 그래요? 네. 요즘 이렇게 예. 벨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네. 클래식을 좋아해서. 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맵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예. 네.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아직 아, 이제 시작. 시작이 됐죠. 네. 네. 오. 네, 지금 오늘 반등 야. 좀 나와서 시작하네요. 야, 불금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뭐 예, 반등이 나오는데 이 정도 나와서는 뭐 아직까지 예. 예, 만족 아. 못하실 것 같아요. 일단 화면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는 빅테크는 그래도 반등의 폭이 좀 강한 편이고요. 어제 좀 밀린 것에 비해서는. 그 외 특징적으로 뭐 특별히 약해 보이는 곳은 없네요. 오늘 특이하게 에너지도 빅테크랑 같이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저렇게 올라가면 그냥 좋은 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랑 다 같이 올라가야 돼. 네. 참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를 먼저 보게 되고 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일단 장 시작은 좀 안정적인 걸로. 예, 예.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저희 뭐 맵까지 보고 네, 예, 불금이니까요. 불금이니까 네, 예, 저희도 이제 가서 또 맥주 한잔 하셔야죠. 아, 좋죠. 예, 예. 불금의 맥주죠. 예, 예. 자, 저희 오늘 이제 불금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나오신 미국 주식입니다. 안동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저희 일단 장이 열렸는데 개장상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선물옵션 만기라서 변동성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또 감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가 조금 무서운 시장이었잖아요. 그 수요일 시장의 급락이 이제 워낙 깊었고 과도할 정도 이제 낙폭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밀릴 때 중소형주, 소형 성장주들이 밀리고 빅테크는 버텼는데 이번 주가 조금 무서웠던 건 빅테크마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엔 그걸 우리가 페닉스라고 불렀는데 요즘 많이 쓰는 게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해서 항복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마저 팔 정도로 시장이 절망에 빠지는 공간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애플 같은 종목들이 빠지면 거의 마지막 항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 주 후반에 특이하게도 중소형주 대열을 버티고 대형주가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일단 숏 커버링 포지션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는 게 수급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추세화 돼서 그러면 이제 중소형 상승주가 가는 장이고 대형주가 꺾인 장이냐 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반등을 끌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툴로 정했었던 게 PSR을 많이 썼거든요. PSR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인데 사실 저는 작년에도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지만 PSR 밸류에이션에 대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이 PSR이라는 게 원래는 켄 피셔가 슈퍼스톡스라는 책에서 PSR 0.2배, 0.4배, 1배 미만의 기업들은 나중에 이익이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툴로 나왔던 지표인데 작년에 시장에서는 보통 이익은 안 나오는데 매출액 나오는 것들을 PSR 뭐 30배니 40배니 굉장히 좀 낙관적인 밸류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 일장춘몽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시장은. 거품이었다고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예. 우리가 PSR로 밸류에이션하는 건 지나친 낙관이 반영된 거구나. 왜냐하면 결국 기업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매출액으로 쓰는 건 조금 로직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PSR 30배, 40배 주는 그 정도의 낙관적인 관대한 밸리에이션은 향후 몇 년간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작년에 고점 형성했던 종목들이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한동안 좀 고생한 구간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익 성장에 여전히 받침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창구 선임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러한 PSR 밸류처럼 낙관적인 밸류를 봤다가 망가진 것들 중에도 분명히 금이 섞여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텐베거 스무배 나오는 기업이 있을 건데 그걸 찾아내는 기준이 이제 안목이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유저가 방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매력적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봤던 미국의 10년간의 빅테크들의 특징은 최소한 수억 명, 많게는 수십억 명의 유저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로서 비용을 받아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고점 대비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난 기업들 중에서 뭐 2억 명 혹은 10억 명 단위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다시 위대한 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작업이 될 거고요. 그걸 이창호 선임과 제가 많이 공부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또 대결 모드로 한번. 대결 모드 좋죠. 내가 보고 있는 골드. 네. 예. 지금 이 망가진 장에서 내가 찾은 진주는 무엇인가. 그렇죠. 네. 보이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근데 종목 두 종목 샀습니다. 아, 뭘 샀나요? 루시드. 네. 루시드랑 네. 팔란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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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운을 빕니다. 네. 아, 루시드를 제가 18불 정도 좀 샀습니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 오늘 불금이니까 여기까지. 네. 예,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예,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